보혜씨 왔어. 지금 원빈 보고 계세요? 아 거기서 보여 이게? 네. 아 어떻게 알았어 원빈 보고 있는지? 어? 원빈이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원빈 보고 있는지? 아 여기 원빈이 있더라고. 매일경제에 금리 인상 여파의 변동성 커질수록 실적 알짜 성장주 목석 가릴 때 이정현 밸런스에서 대표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내 사진 보고 원빈이라고 한 거 맞지? 매일경제 신문에 오늘 아침에 짧게 나와서 소개해드렸어요. 읽을 내용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요. 오늘 보혜씨 주린이 대표해서 오늘 질문은 뭐지? 대표님 쿠팡이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아... 제가 지난주 마지막 거의 마지막 외부 활동으로 이제 다른 유튜버에 가서 했는데 그때 그 질문을 받았어요. 테슬라가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저는 현대차가 더 좋아요. 저는 국뽕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뭐 우리나라 거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뭐 테슬라는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저는 주식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보다 좋겠죠. 마찬가지로 500조짜리 삼성전자가 100조짜리 SK하이닉스보다 좋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더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다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다르겠지만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이니까. 근데 아 사실 쿠팡하고 현대차는 오늘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사업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인데 아 정윤아 쿠팡이 현대차보다 훨씬 크고 좋은 기업인가 봐.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100조라며 우리 100조님들 우리 목표가 100조인데 쿠팡은 지금 하루아침에 나스닥에 상장돼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 쿠팡이 100조? 근데 아마도 우리 한국 주식 투자 잘하면 아마 좀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20년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500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말씀드릴게요. 490조. SK하이닉스가 101조. LG화학이 66조. 네이버가 62조. 현대차가 49조예요. 그러면 쿠팡이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두 배인 거예요. 아 저도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매달 강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오픈마인드로 보자 성장주 또는 장외 주도주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야 쿠팡이 100조고 현대차가 49조면 쿠팡이 떨어져야 되는 건지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종목을 깎아내리지 말고 박수 쳐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냐면 오늘 거래소랑 코스닥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래서 이 오른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그 반대면에는 내가 우리나라 기업들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마침 주가가 올라서 기분은 살짝 좋았습니다. 야, 쿠팡이 100조인데 현대차 49조, 카카오 42조,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비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이마트도 뭐 오프라인 매장의 비중이 더 크긴 하지만 이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비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의 100조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제가 쓴 3박자 투자법의 8가지 8택 그 기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비교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쿠팡 100조를 현대차 또는 뭐 기아차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열심히 따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 네. 쿠팡보다 저는 현대차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어제 선물옵션 만기를 상승에 연달아서 연속성을 보여줬어요. 상승의 연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승 연속성을 보였던 기분 좋은 하루고 거래소는 1.35% 상승, 코스닥은 1.95% 상승,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해서 편안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선물옵션 만기과 바로 다음 월물, 4월물의 시장날이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그 상승의 크기도 꽤 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봉우형 때, 즉 종가가 최고가인 몸통이 꽤 큰 양봉의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케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빼고 시가총액 30위까지 다 올랐어요. 그 얘기는 좀 여태까지 주가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포스코 또는 금융주들이 많이 오르고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체크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4% 상승,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 3% 정도 상승했고 LG전자, LG전자가 3.39% 상승했네요. 오늘 장중시황에 제가 오타를 하나 냈어요. 뭐 한 글자 오타를 낸 게 아니고요. 그 장중시황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최근의 주도주 베스트 3, 기아차, LG전자, 카카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제 오늘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바로 실수로 알았죠. 왜 알았냐면 단톡방에서 어떤 회원님이 그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봤더니 삼성 SDI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다 이 건망증이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은 실버버튼 개봉 영상이었죠. 그래도 실버버튼 개봉 영상에서 부자 이벤트, 군인 아들 부자 이벤트 88명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첨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88분의 군인 아들 당첨된 거 커뮤니티에도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영상에서 주도주 베스트 3 했던 종목들 주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LG전자는 특히 오늘 3%가 올랐고요. 또 3% 이상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 넘기네요. 3.77% 올랐고 저 아랫단에 8조짜리 빅히트 어제도 9% 올랐는데 오늘 7% 이틀 연속 올랐고요. 빅히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속 가수가 BTS인 빅히트가 지금 8조까지 시총이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 제로 보면은 이런 거죠. K-POP 가수 최초 그래미 수상 가능성 방탄소년단. 그래서 그냥 BTS의 세계적인 인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컸던 종목들 움직임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래 대금이 컸던 종목들 보면 야 이 다날은 어제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도 또 6천억 어제는 거의 1조 가까이였었는데 오늘 6천억 거래가 됐는데 떨어지면서 거래가 됐고요. 반대로 삼성출판사는 자기 몸통 이상 거래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따가 상승률에서 보겠지만 쿠팡의 나스닥 상장 100조 때문에 뭐 마켓컬리 또는 뭐 이 삼성출판사의 핑크퐁 이런 좀 나스닥 상장설이 그동안 있었던 또는 상장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들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연상법 또는 재료분석법이에요. 재무제표에도 없고 뭐 차트에도 없지만 쿠팡이 나스닥 상장했어? 100조야? 그러면 또 앞으로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뭐야? 얘네가 있어? 그 관련주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인 거죠. 삼성출판사 오늘 거래에 많이 터졌고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쿠팡 관련주예요. 11%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어제 상장된 종목 상장 이틀 됐는데 거래가 이게 천억짜리가 어제 오늘 정말 많이 터지네요. 천억짜리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 6개가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6개 있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관련주 또는 마켓컬리 관련주들 또는 뭐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종목들을 채우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애들도 그들 종목들이 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쿠팡 오늘도 또 뭐 종가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팡 관련주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은 가능성에 따라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시황에서도 썼지만 CS윈드가 오늘 시가총액 3조짜리인데 1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CS윈드는 풍력 관련주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그린윈드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는데 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오늘 백조 마스코트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 백조님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쿠팡이 백조라고 해서 깜짝 놀래서 우리 백조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주가 상승한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기분이 좋다보다 예측적으로 이 오랜 조정 끝에 하루 상승하는 것보다 이틀 상승은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만약에 다음 주 월화까지 3일, 4일 상승하면 추세적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진 거니까,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이었고 몸통의 크기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이고요. 또 하나는 야 쿠팡이 나스닥 100조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거의 다 올랐다. 금융주 그동안 지수 빠지면서 올랐던 금융주 빼고는 거의 다 올랐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부터 보면 쿠팡 관련주들 또는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는 관련주들, 등락 현황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 관련주들은 이미 상장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고요. 쿠팡 말고 다른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또는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형주들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논리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장중시장에서도 썼는데 성장주의 상승, 기술주의 상승, 주도주의 상승을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그 상승의 과실을 함께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우리 백종님들 다 제가 노래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시죠? 오늘은 둘째 줄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 알면 돼. 이세무사의 부자 공식과 함께 우리 백종님들의 100억 부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입니다.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양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조정을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달 조정과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10월 말과 지수차트 이평선의 위치가 매우 흡사한 상태에서의 반등이라 단기 하락 추세 반전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상장된 쿠팡이 종가 기준으로 100조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시총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500조에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성장 기술주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이지만 쿠팡의 국내 시총 기준 3위에 해당하는 100조를 마냥 인정하고 좋아라 할 수 없는 것은 미증시 상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의 반등이 기분 좋기도 한 거겠죠. 거래소 시총상의 종목들 중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5%, LG전자 3% 등이 눈에 띄네요.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 15만 구독자 이벤트 때 성장주 베스트3로 기아차, 삼성 SDI, LG전자 세 종목을 꼽았는데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인 상승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통신 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탑10에 제약바이오주가 5종목이 있네요. 많을 때 8종목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정에서 가장 낙폭이 큰 업종 테마가 제약바이오주인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인 흥국 FMB, 한국전자홀딩스 두 종목을 비롯하여 서울식품, 미래생명자원 등 쿠팡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네요. 쿠팡 관련주 이외에 메타버스 관련주 등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삼강 M&T, CS윈드 등 풍력 관련주를 포함한 그린뉴딜 관련주의 강세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연초까지 반도체, 2차전지, 그린뉴딜 등 초강세 종목군들이 너무 올라서 사기가 뭐하고 최근의 하락장에 너무 떨어져서 사기가 뭐했다면, 어제 오늘 반등은 단기 추세 전환으로 보이므로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린뉴딜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하락 때 장중시황에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기술주, 주도주의 재상승이 와서 그 과실을 여러분과 함께 땄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다시 성장주. 모두의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화이팅!